뻔하죠? 뻥하죠? 훨씬 그러니까 듣기가 좋지 않습니까? 즐겁고 그래서 조금 뻔하자. 그러면 세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책임을 지자. 내가 약간 뻥을 쳤어요. 그게 거짓이 아니라는 부분을 증명을 하라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실세를 공략하고 나를 어필했는데 제가 나왔던 그 기사들을 막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쇼호스트 할 때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1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입사를 했는데 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니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전날 책상 위에 있는 걸 그 담당자 부장님들 책상 위에 있는 상품을 다 적었어요. 전날 인사드리기 전날. 그리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다음날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책상 위에 그 칼이 있어요. 그럼 어머 땡땡 칼. 이 칼 605 모델이잖아요. 야, 요게 그 단도 티타늄을 써가지고 말이야 2조톤의 압축을 가한 다음에 결사각도 일어났고 이 칼이 정말 명품 칼인데 이거 백화점 28만원 파는데 이거 얼마에 팔아요? 18만원. 18만원에 팔아요? 어, 팔아보고 싶다. 그 방송 누구 줄까요? 저한테 오죠. 예. 저 조리사 자격증도 있어요. 막 이렇게 조리사 자격증도 보여줍니다. 저 있어요.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방 컴퓨터 방송 갑니다. 어머, 펜티엄 3, 733. 야, 그때 펜티엄 3 시절이니까. 이게 메모리가요. 256 DDR로 넘어가면서 말 클럭버스도 올라갔잖아요. 야, 좋은 컴퓨터잖아요. 어떻게 잘 알아? 어, 저 세운상가에서 알바했잖아요. 그동안 제가 어머니랑 또 내 혼자 알바했던 장사한 걸 쫙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났어요. 보험회사 영업사원 출신에 뭐 왕구점도 했었고, 문구점도 식당도 했었고, 뭐 이런 건 제가 알바한 게 다 나옵니다. 괴물 들어왔다. 하니까 저에게 방송을 주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으니까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필하고 자꾸 나타냈더니 저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자. 아브란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입니다. 누군가 성공하려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굴 도와주려면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걸 느꼈을 때 도움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표현이 어떻게 해요? 진실이 된다. 진실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거짓이면요. 눈을 못 봅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아부를 하고요. 칭찬하잖아요. 눈을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느낌이 옵니다. 진심을 다해야 돼요. 거짓이면 압니다. 실제로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리에서 똑같은 사람을요. 동공만 살짝 키워가지고 붙여놓고 사람 보고 찍으라 그랬어요. 똑같은 사진인데 동공만 키웠어요. 왜? 사람들은 호감을 가지면 동공이 열려요. 혐오를 가지면 다치거든요. 78%가 동공이 열린 사진을 찍습니다. 아무것도 안 썼는데. 눈동자가 커졌어요 라고 얘기한 적 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우린 눈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진심이 아니면 상대방이 안다. 안다. 자, 정리해볼까요? 아부의 기술. 칭찬은 어떻게 한다? 내가 공개적으로 칭찬할 수 없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단둘이 있을 때 하는 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뻥치면 뻔하다. 자, 좋은 일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도요. 자, 같이 한번 울어주고요. 토닥여주고요. 이렇게 조금만 과하게 표현을 하시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것도요. 우리 바깥분들한테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표현을 좀 하자. 표현을 좀 하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도 얘기해놓고 책임지자. 내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자. 그러면 아부가 나쁘기만 한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내가 진심을 다한다면 충분히 아부도 정말 성공의 출세의 가장 큰 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인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시간이 좀 짧아서 다음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시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성공을 비루는 아부의 기술 마인드표 저희가 직접 들어봤는데요. 아, 예. 저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거짓을 뺀 진심 어린 네. 아부는 괜찮다라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것 외에도 거짓말을 하면 인생이 재밌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인생이 재밌어지는 건가요? 거짓말도 그런 얘기 있죠.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요.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느낌이 오시죠? 새빨간 거짓말, 정말 나쁜 거짓말이고요. 새하얀 거짓말은 제가 잘 쓰는 거짓말인데 TV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예쁜 이제 탤런트가 나와요. 그럼 이제 집사람이 물어봅니다. 여보, 쟤 예쁘지? 거기서 제가 예뻐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예뻐. 쟤 이름 뭐야? 나 쟤 이름도 몰라.
여보가 더 예뻐. 여보가 더 예뻐. 아. 그러면 집사람이 그걸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죠. 네. 근데 그때 기분이 막 나빠질까요? 집사람이? 좋죠. 좋죠. 네. 아, 이거 보지 말아야 되는데 집사람이. 네. 네, 저희 남편도 같이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 아무튼 칭찬이든 아부든 이 상대를 좀 잘 알아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뭐 상대방의 습관이라든지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싫어하는 것이라든지 장단점을 좀 알아야지 될 것 그렇죠. 같은데 평소에 그렇죠. 그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상회를 봤다는 건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보는 거거든요. 제가 영업할 때 배웠던 거예요. 처음 고객을 만나거나 누굴 만나면 그 사람이 보는 책이 있어요. 책꽂이에. 그거를 제가 딱 보고 서점에 가서 앞에 한 30페이지만 보면 됩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책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좋아요. 나랑 코드가 맞는다. 이런 것도 정말 아부의 기술 가운데 하나죠. 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부를 제대로 알고 한다면은 네. 상대방도 기분이 좋고 예. 나도 기분이 좋은 서로 서로 발전하고 또 좋아지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저희가 강의를 들으면서 또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이렇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음 주는 아부의 기술 어떤 면 활용편 예. 네,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펜과 메모지를 가지고 다음 이 시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강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